저는 그이 대본을 봤을 때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좋았고요. 그리고 그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, 그리고 옆에서 볼수 있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무대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고,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드라마의 이제 코미디 부분, 그리고 또 멜로 또는 휴먼, 그것들이 다 같이 있는 점에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불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대본을 스강준 씨께 이제 보냈을 때, 스강준 씨 역시 준영이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정말 특별히 뛰어나거나 아주 화려해 보이거나 그런 캐릭터가 아니어서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, 이 역할을 정말 애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솜 씨를 만나뵀을 때, 사실 그 영재라는 캐릭터 자체가 좀 직선적입니다. 그리고 좀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날그날을 좀더 즐긴다고 해야 될까요? 즐긴다는 표현이 조금 약간 어색하기는 하지만, 그날의 최선을 다한다? 그런 느낌에서, 실제 본인 성격과 많이 흡사했구나, 영재라는 캐릭터가.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 드라마 캐스팅 과정에서요, 표민수 감독님을 여러 번 이제 만나게 되었었는데, 감독님께서 이 작품과 캐릭터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, 이 작품에 대한 애정도가 얼만큼인지 저한테 이제 제가 알수 있었고, 배우와 함께 이 캐릭터를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때 굉장히 배우로서 설레는 감정이 들었고, 이 작품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한다기보다는요, 세윤이의 뭔가 고민 많고 생각도 많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